초봄에만 잠깐 나온다는 귀한 고로쇠 수액으로 술을 담그는 마을이 있었으니 들어는 봤나 고로쇠를 마음껏 즐길 수 있다는 인제군 산골의 고로쇠 마을. 몸에 좋다는 고로쇠 수액으로 특별한 아이스 아메리카노까지. 고로쇠의 특별한 변신이 있는 곳. 산 좋고 물 좋고 맛도 좋은 이산 일리로 떠나봅니다. 방태산 자락에 자리 잡은 작은 산골 마을 쉬리아 수다리에 엄치는 청정 일급수 이산 계곡은 이 마을의 보물입니다. 그리고 계곡물의 얼음이 모두 녹아서 흐를 무렵이면 마을 주민들이 찾아 나서는 또 하나의 보물이 있었으니 바로 봄의 선물 고로쇠 수액인데요. 국유림관리소로부터 양여를 받아 허가받은 구역에서만 채취할 수 있다는 고로쇠 수액. 이래봬도 다 엄격한 기준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가 이제 수액 채취를 하는 나무는 이제 직경이 10cm 이하로는 저희가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큰 나무로 살아가게끔 좀 자라는데 너무 지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이제 조금 큰 나무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1년 있다가 이제 한 해 해고 또 쉬고 그 다음에 해고 이렇게 이제 결제를 하고 있습니다.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 해도 공존을 위해 아낌없이 다 가져가진 않는다는 말씀. 작년에 채취한 나무는 올해 쉬도록 해주고 한 나무당 2년 주기로 수액을 채취합니다. 고로쇠 나무는 밤사이 빨아들인 수액을 낮 동안 밖으로 내보내는데요. 수액이 잘 나오는 온도가 따로 있다는군요. 밤 기온은 이제 영하 한 3, 4도 올라가고 내려가고 낮에는 한 7, 8도. 한 10도 미만으로 하면은 수액이 나오는 게 괜찮은데 이제 날씨가 더 이렇게 더워지면은 이 수액 나무 자체에서 안 나와요. 수액 채취가 끝나면 상처를 치료해 주고 2년 뒤를 기약합니다. 요게 2년 전 거. 요 상처가 지금 2년 전에 뽑았던 자리거든요. 네. 그다음에 요쪽에 게 4년 전 이렇게 상처가 다 아물게끔 약을 발라주기 때문에 나무 살아가는 데는 지장이 없을 거예요. 뭐 자연사랑?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무려 1000m가 넘는 방태산. 이 높고 엄준한 산세를 헤치고 어떻게 일일이 수액을 받아오나 했더니 아, 요즘은 이렇게 긴 호스를 통해서 한 곳으로 수액을 모은다고 하네요. 보다 위생적인 채취를 위해서 물탱크도 스테인리스 재질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이거 용량이 어마어마해 보이는데요. 잘 나올 지게는 하루에 일로 한 통 거의 나와요. 이 정도면은 이게 이제 한 드럼. 여기 차면은 두 드럼. 세 드럼. 이들 이게 다섯 드럼 일로 이따 하나면 다섯 드럼 정도 돼요. 오늘 채취한 신선한 고로쇠 수액 싣고 서둘러 마을로 돌아갑니다. 맑고 깨끗한 수액을 어서 소비자들에게 보내줘야 하니까요. 고로쇠 마을답게 미산일리에선 가로수도 모두 고로쇠 나무. 아니, 여기서도 수액을 받으시네요. 아, 여기 고로쇠 마을이잖아요. 네. 예, 축제도 많이 하고 해서 오시는 분들이 직접 이 고로쇠 맛을 보고 나무를 보려면 산을 가야 되는데 주변에서 볼 수 있으니까 손님을 위해서 이렇게 그런 가로수를 좀 심었어요. 고로쇠 가로수 사이를 달려 공장에 도착했습니다. 100% 순수한 고로쇠 수액은 이곳에서 두 차례의 정제와 비가열 살균 과정을 거칩니다. 투명한 수색을 확인할 수 있는 포장까지 믿음이 가네요. 이제 이 거름망이 이제 좀 작은 거 이 안에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제 여기서 이제 걸러서 나와가지고 대게가 이게 망으로 이렇게 들어가듯이 이 안에 그래서 다시 살균을 해가지고 이게 거름망 해가지고 살균 해가지고 자 신선할 때 빨리 보내줍시다. 고로쇠 고고고. 주문이 많을 땐 하루에 300박스도 나간다고 하네요. 와, 봄이 제일 바쁘다 바빠. 물맛이 좋으니까 이걸로 술을 담그면 또 얼마나 맛있게요. 이산일리 주민들은 지난해부터 고로쇠 수액으로 막걸리를 만들고 있습니다.
적은 인력으로도 얼마든지 꼼꼼하게 관리할 수 있는 스마트 양조장을 갖춘 덕분이죠. 습도가 좀 떨어져 있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습도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습도를 높이질 않아놨어요. 밖에 나가서 언제나 항상 그 핸드폰으로 이제 상태를 파악하고 온도가 많이 올라서 냉각기를 돌린다든가 하면은 핸드폰으로 요즘엔 다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집에서도 밖에서도 온도 습도를 철저히 체크한 덕분에 발효실에선 항상 맛있게 술이 익어갑니다. 이 고장에서 수확한 쌀과 방태산의 고로쇠 수액, 거기에 마을 주민들의 정성까지 생산량이 많지는 않지만 우리 마을만의 술맛을 만든다는 자부심이 가득합니다. 조금씩 틀려요. 한참 숙성할 때는 28도 맞춰놓고 이제 숙성 안 할 때는 이제 숙성 기간 어느 정도 끝날 때는 조금 더 떨어뜨려요. 요즘 막걸리들은 이제 사람 입맛이 너무 달아져갖고 달달한 걸 너무 좋아해요. 근데 저희 거는 그렇게까지는 달지는 않거든요. 사람 몸에 좀 좋게 하기 위해서 이제 달달한 걸 좀 이제 당분을 좀 덜 넣는 쪽으로 인공 감미료를 최대한 덜 넣는 쪽으로. 충분한 숙성 시간까지 거치면 고로쇠 막걸리 탄생. 이게 도수가 지금 얼마나? 16.5도 나옵니다. 원주가요. 아 이게 원주. 우와. 예. 어디서도 맛볼 수 없는 진짜 이거 여기서만 맛볼 수 있는 고로쇠 막걸리 원주 맛보겠습니다. 낮술에 신난 애주가 작가, 원주면 맛이 진할 것 같은데 어때요? 내가 지금 술을 먹고 있다는 느낌보다는 아 뭔가 밥 먹고 있는 느낌이에요. 밥 먹고 있는 느낌? 네, 밥 먹는 느낌? 그러니까 되게 잘 맛있는 그러니까 밥 한 공기를 농축한 느낌? 엄청 숙성된 와인이 입안에 막 쫙 감싸지는 그런 느낌? 달큰한 고로쇠와 막걸리의 만남. 올봄 방태산 고로쇠 취해보세요. 고로쇠로 만든 이제 막걸리하고 오미자 막걸리 또 이제 야생화 이런 단지로 인해서 산 좋고 물 좋은 미산 고로쇠 마을을 많이 찾아주셔서 고맙겠고요. 양조장과 함께 새롭게 들어선 또 하나의 명소 바로 마을 카페입니다. 야외 테라스에도 버젓이 자리 잡은 고로쇠 나무. 나무에서 바로 물바다 마시는 카페. 바수? 원래 이거 맛보려면 산을 한 시간씩 걸어가야 되는데 오늘은 카페 옆에서 차 마시면서 고로쇠 맛까지 보니까 뭐 아주. 아 정말 맛있습니다. 네. 카페 옆에서 먹다 보니까 경치가 또 제 마음을 또 고로쇠와 함께. 매일매일 커피를 수혈해줘야 하는 현대인들, 이곳에선 보다 건강하고 맛있는 커피로 힐링해보세요. 평범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가라. 제철 고로쇠 수액으로 만드는 시원한 고로쇠 아메리카노. 고로쇠 수액은 아이스로 마시는 게 정석인 거 다들 알죠? 사장님, 저는 투샷이요. 건강한 단맛이 감도는 고로쇠 마을의 이색 커피, 어떤 맛일지 너무 궁금합니다. 고로쇠 커피. What else? 우리 스태프들 잠시 커피 한 잔의 여유를 즐겨볼까요? 표정 보니 취향 저격인가 보네. 당도가 있기는 한데 막 설탕을 너무 과하게 넣었다거나 이런 식이 아니라 그냥 살짝 기분 좋게 잡아주는 느낌이라. 시럽을 원래 넣어서 먹어야 되는데 야 오늘 이거는 시럽을 넣을 필요가 없습니다. 태어나서 아메리카노 다 먹어본 지 오늘이 진짜 처음입니다. 아메리카노 좋아. 따봉! 방태산이 주는 봄의 선물, 영양 가득, 청량감 가득한 고로쇠 수액으로 기운찬 새 봄을 시작해보세요. 때론 향긋하고 달콤한 아이스 아메리카노로, 때론 구수하고 든든한 고로쇠 막걸리로 다채롭게 즐기는 인제군 미산마을의 투명한 건강, 고로쇠 물맛 참 좋다!